안녕 브리니들, 오늘은 제가 기네스 넓적 사슴벌레 세계 2등 제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산란 세팅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준비물은 이겁니다. 사슴벌레를 기를 때 필요한 클린 케이스 통, 그 다음에 사슴벌레의 산란을 유도시켜줄 산란목, 제가 중구를 좋아하거든요. 바로 중구 천연 먹이그릇, 그 다음에 놀이목, 곤충이끼, 곤충아머니 톱밥을 준비하였습니다. 10분 정도 이 산란목을 손질해야 되는데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산란목을 이렇게 깨끗하게 벗겼으면요, 이거를 쓰기 앞서서 여기 클린케이스 안에다가 톱밥을 깔아야 됩니다. 바닥에다가 한 2에서 3cm 정도 꽉꽉 눌러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왜냐면은 이 친구들이 바닥에도 산란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무처럼 단단하게 눌러주어야 톱밥에도 산란을 하거든요. 오, 톱밥이 냄새가 좋고 느낌이 부들부들하니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톱밥 더러운 거 아닌가요? 하시는데 나무예요, 나무. 여러분들 꼭 장갑 끼고 하실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깔아주는 겁니다. 자, 이 다음에 손질한 산란목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 위에다가 톱밥을 덮어주는 겁니다. 나머지 톱밥을 그냥 다 붓는 거예요. 근데 가끔 사람들마다 조금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정도만 깔아줘도 좋은데요, 산란 양을 더 많이 받고 싶으시다면 여기서 반 봉지에서 한 봉지 정도 뿌려서 이 산란목이 톱밥 위로 이렇게 나오지 않게 또 추가적으로 해서 부어주는 겁니다. 저는 사실 톱밥 높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네스 라인 산란을 많이 받기 위해서 톱밥을 많이 많이 깔아줄 거예요. 자, 많이 많이 깔 겁니다. 전 욕심쟁이여서 산란 100개 받을 거예요. 제가 사실 100개까지는 무리고 예전에 70개, 60개 정도는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유튜브 찾아보면 영상에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깔아준 후에 엄마한테 혼나지 않기 위해서 손을 깔끔하게 여기 안에다가 탁 털어주고, 자, 여기다가 놀이목을 넣어주고 먹이그릇을 넣어주면 세팅 끝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 팁이죠. 바로 이 곤충 이끼가요, 자연에 있는 참나무 잎, 상수리 나무 잎 역할을 해서 여기 입체적으로 꾸며서 이 빈 공간을 채워주기도 하고, 사슴벌레가 많이 넘어지면 뒤집살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암컷이 예를 들어서 여기 누워져 있다. 아무것도 없으면 잡고 일어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다 곤충이끼를 넣어주면 잡고 일어나기 굉장히 용이하겠죠? 자, 대충 이런 겁니다. 자, 이러면은 친구들이 잡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많이 깔 필요는 없어요. 이게 은신처 역할도 해주고 그 다음에 수분 유지해주는 역할도 해줘서 어쨌든 굉장히 좋아요. 이게 정벌의 꿀팁이죠. 자, 그냥 세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세팅 끝입니다. 짜잔. 자, 기네스 라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랑 다르게 세팅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똑같이 합니다. 톱밥의 높이는 최소 7cm에서 10cm. 자, 이렇게 해주면은 산란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할 거예요. 8.8cm 장치 수컷, 이 친구는 4.7cm 넓적 사슴벌레 암컷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넓적 사슴벌레 3cm 정도 되는 친구고, 왼쪽에 있는 친구가 기네스 암컷입니다. 차이가 엄청나죠? 애벌레 때 크기가, 애벌레 때 많이 먹고 무럭무럭 자라야 성충 크기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기네스 라인, 왼쪽에 있는 친구가 넓적 사슴벌레 소형. 와, 차이가 엄청나죠? 자, 이렇게 세팅이 끝났으니 이렇게 수컷과 암컷을 이렇게 한 쌍을 단란하게 넣어주면 우리 친구들이 며칠 적응을 하고 활동하기 시작하면은 아마 자연스럽게 짝짓기를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보통 암컷이 젤리를 먹을 때 수컷이 교미 신호를 주고 교미를 이루어지는데요, 우선 이 친구들은 제가 분양하는 친구들은 아니고요, 이 친구들과 동배 개체인 81mm, 82mm, 뭐 8.4cm 동배 기네스 라인 제가 분양 중이니까요,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곤충아머니 찾아와 주세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만약에 산란한 징조가 보인다면 그때 한 번 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네스 라인 제가 내년에 9cm 갑니다. 가자. 오, 엄청난 수컷이 바로 땅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네요. 와, 암컷 진짜 무섭다. 암컷이 가끔 수컷을 죽이기도 하기 때문에 암컷이 작다고 해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오, 어디, 거긴 엉덩이야. 방금. 와, 그냥 무지막지하게 크네요. 젤리가 작아 보일 정도예요.